네, 지난밤 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님. 네, 안녕하세요. 인천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밤 사이 우리 지역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나요?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7시 9분경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플라스틱 발열도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수전에 설치된 전기 히터봉이 과열되면서 최초 불이 시작되었는데요. 작업장과 건물 일부가 불에 타면서 83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출동한 인천 서부소방서에 의해 30분 만에 진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12시 10분경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내에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이 2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하였습니다. 이 남성은 팔목과 고관절에 부상을 입고 내륙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2시 23분경에는 강화읍 옹림터널 앞에서 강화대교에서 하전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터널 입구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우측 가슴과 양쪽 다리를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00시 38분경 미추홀구 법원 삼거리에서 승용차 정면 충돌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총 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필리핀 근처 바다에서 태풍 다나스가 발생했습니다. 다나스는 오늘 새벽 3시 기준으로 대만 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북상하는 태풍이 장마전선에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비가 새거나 배수로가 막힌 곳이 없는지 축대나 담장에 균열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강풍에 취약한 비닐하우스나 간판 등은 돌풍에 날아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은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전 대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인천소방본부에서도 이번 태풍에 대비해서 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